몽골이 먼저 뭐 미끼라고 할까요? 뭐 그걸 이제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청원 그 직전인 1269년에 그 몽골 사신이 오거든요. 그때 이 몽골 사신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종이 몽골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자와 몽골 공주의 혼인을 황제가 약속했으니 대등한 예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아, 뭐 이미 그러면 뭐 문서가, 공식 문서가 오가기 전에 이미 그럼 혼담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혼하라고 좀 눈치를 주는 느낌 있잖아요. 야, 청혼해. 옆구리 이렇게 쭉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저 결혼해 주겠어 했더니 누구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밀당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몽골 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 저기들의 의중을 비추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쪽에서 이 원종이 청혼한 게 사실은 1270년 2월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 삼별초 항쟁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상황 때문에 이게 여러 차례 미루어져서 결국은 혼인을 한 거는 1274년 5월이거든요. 4년이 걸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 충혈랑 되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아, 보통 같으면 네. 이런 상황 같으면 아, 난 못해 막 이런 느낌인데 꾹꾹 참은 거죠. 상당히 뭔가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기록상 처음 말이 나올 때부터 계산을 하면 무려 5년간 그렇죠. 이 밀당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광용 아나운서의 심층 취재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고려 뉴스. 그날 VCR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린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당사자인 태자 왕심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태자, 나와 주세요. 안녕하시오. 고려의 태자 왕심이요. 훗날 충렬왕이 됩니다. 자, 먼저 나의 아버지 원종께서 몽골에 올린 혼인 요청글을 읽어보겠소. 우리나라가 귀국에 청혼한 것은 영원히 좋은 인연을 맺자는 것이지만 분수에 넘는 짓일까 두려워 오랫동안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공주를 태자에게 내려주셔서 혼례를 성사시켜 주신다면 우리나라는 만세토록 성실히 제후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나이다. 와, 거창한데요. 이런 글을 원종이 올리니 쿠빌라이카는 뭐라고 하던가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혼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뭐 적절치가 않다. 짐은 혼인하지 않은 여식이 없다. 나중에 저 사신을 보내서 정식으로 청하면 그때 형제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어허. 뭐 이런 식인데 뭐 곧 허락을 해줄 거라고 믿어 나는. 아니 잠깐. KBS.